의혹이 증폭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에 또다시 해명에 나선 권상우 씨 측은 권상우 씨가 팬카페에 올린 글에서 제가 아닌 다른 분이라고 언급한 건 아무 의도 없는 말이며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밝히고 싶었을 뿐입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이 받을 고통과 상처를 염려했다는 권상우 씨. 그런 남편을 위로하는 듯 손태영 씨는 SNS에 응원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한간에는 증권과 정보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졌는데요. 연예가 루머의 근원지로 불리는 증권과 정보지, 지난해 한밤에서도 집중 조명한 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연예인 가십은 신뢰성이 필요가 없는 거죠. 자극적으로 그 순간에 소비하면 그만인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어떤 책임성 없이 마구잡이로 자극성 위주로 남의 사생활을 난도질한다는 거, 이게 금융정보지의 근본적인 문제죠. 지난 인터뷰에서 루머에 대한 고충을 털어놨던 권상우 씨. 해명해봤자 또 더 상기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게 좀 제일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스타들의 힘겨운 심경도 헤아려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아실만한 최일구 전 앵커가 30억 원대 빚더미를 떠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기만큼이나 발음 잘 날 없는 크로용팝의 선물 전용 계좌. 두 뉴스 이어갑니다. 직렬 오기통 춤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걸그룹 크로용팝. 하지만 화제와 함께 늘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합니다. 특정 사이트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부터 컨셉 표절과 네티즌들의 항의로 인터넷 쇼핑몰 광고 중단 등 바람 잘 날이 없었는데요. 컴백 이후 꼬리표처럼 달고 다닌 논란의 연속으로 크로용팝 측은 잇따른 해명과 사과글 등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논란의 주인공이 된 크로용팝. 이번엔 선물 전용 계좌 논란인데요. 지난 월요일 소속사 측은 팬들의 선물 대신 현금을 받는 전용 계좌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정 금액이 쌓이면 팬들의 이름으로 기부하겠다는 취지였는데요. 하지만 그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사과글을 올리며 계획을 취소했고 이에 대해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소속사 측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26일 날 팬사이트에 선물 전용 계좌를 이제 개설하겠다고 공지하셨잖아요. 네. 크레용팝 멤버들에게 주시는 그 선물에 대한 부분들을 그 선물 대신에 그 금전적인 부분들이 이제 모아져서 좋은 곳으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 하는 부분으로 좀 취지를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일단 시작이 된 부분이고요. 선물이란 게 사실은 일종의 뭐 팬들의 어떤 마음 표시인데 왜 네. 하필 돈이었냐라는 의무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지. 금액을 모아서 저희가 이제 좋은 데 쓰고자 했던 부분이 컸었죠. 조금 더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취소를 했고요. 2년차 회사고요. 아직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숙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죄송하고요. 저희가 팬들과 잘 협의를 해서 봉사활동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출신 방송인 최율규 씨가 수십억 원의 빚 때문에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번 사건은 그 의정부 지법에 출입하는 한 기자가 우연히 그 최율규 씨가 법원에 출석한 모습을 확인을 하고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최율규 씨는 형의 그 부동산과 또 지인이 운영하는 이 출판사에 대한 연대 보증이 최근에 잘못이 되면서 30억 원대의 이 부채가 생기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99명 평소 촌철살인의 입담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최율규 씨는 지난 2월 프리선언을 한 뒤 꾸준히 활동해왔는데요. 그러던 중 지난 3일 진행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그의 회생 신청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예, 회생이란 그 채무자가 자신의 전체 채무 중에 일부만을 갚을 수 있는 금액만큼을 이제 변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탕감을 받는 면제를 받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채권자 집회가 열려서 자신의 회생 계획안을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요. 지난 5월 법원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변제 계획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갚겠습니다 하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은 이제 면제가 되는 거예요. 소식이 전해지자 최우일 씨를 응원하는 네티즌들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우리는 친구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최선을 다.